자, 이어서 시장을 좀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죠.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석 소장과 색다른 뷰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지금 바이든 후보가 거의 당선이 유력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친환경 테마주들이 다시 들썩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원래 펜실베니아로 가서 우편 투표 불복하고 그 얘기 있었는데 펜실베니아 20석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냥 네바다 6개만 하면은 270석이 나와버려가지고 지금 일단은 승부는 결정난 것 같아요. 이제 엘고처럼 소송은 갈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확정은 안될것 같아요. 근데 최종 확정은 안 되더라도 이미 그쵸,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소송을 하더라도 트럼프도 결국 자존심을 죽이고 축하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다 반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반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장중에 바이든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다 급락을 했는데 오늘 또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인맥주로 엮인 거뭐 이런 거는 사실 설명하기 싫은데 한성기업 같은 경우도 좀 어제 장에 급락을 했다가 오늘 바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늘상 말씀드렸는데 어묵이 잘 팔려서 오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바이든 동문으로 엮였는데 저것도 시장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니까 얘기를 드렸고요. 제일 정책으로 엮인 거는 풍력이랑 태양광, 그렇죠. 탄소 배출권 이쪽인데 글쎄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러니까 내 계좌에 가장 많으신 분들은 지금 저기 트럼프 테마주, 바이든 테마주로 완전히 정확히 여기 정의가 된그 종목들을 건드리신 분들이 좀 민감하시고요. 사실은 누가 되더라도 경기 부양책은 할 거고 대선이 끝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확실성 해소기 때문에 오르는 거. 그 부분이 다른 투자자분들에게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2차 전지 지금 배터리주가 주력이신 분들은 사실은 아무 영향이 없었거든요. 대선이 지금 아예 없고 트럼프가 그냥 대통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똑같이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은 오늘처럼 갔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의 그 결과에 민감하신 분들은 저기 전형적으로 지금 갈려있는 테마를 건드리신 분들이에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2050년까지 미국 경제 탄소 제로 시대를 선언했잖아요. 근데 이게 바이든만 한게 아니에요. 지금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 연합도 그러고 아시아도 그러고 다 이제 탄소를 제로로 한다. 이게 장기 비전이야. 똑같아요. 그 길을 가는 건데 워낙에 미국의 그 캐파가 크니까 하는 얘기인데 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천조 원이죠. 이거를 정부 및 민간 투자 합산해서 이 정도 돈을 친환경 투자를 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게뭐 태양광 풍력 그 대표주가 이제 CS 윈드랑 그 지금 뭐죠? CS 윈드랑 하나를 까먹었네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태양광 까먹었어요. 태양광이요? 지금 다시 하나 나오면 솔루션? 말할게요. 지금 거래소의 상승률 상위를 보면은 5위가 한성기업이고 밑에 한솔홈데코가 7위에 있고요. 그리고 CS엔드가 11위에 있고 15위에 하나솔루션. 그리고 밑에 가면 OCI 이렇게 나와요. 네. 하나솔루션이었어요. 태양광 방금 대표적인 게. 제가 말씀드린 거. 계속 기억이 네. 안 나가지고. 어차피 나오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니까 관련이 지금 코스닥은 또 바이오가 주로 오르고 있네요. 이게 거래소에 많이 포진되어 있네요. 지금 바이든하고 그 관련주가. 그래서 하나솔루션이랑 CS 윈드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제일 많이 움직이거든요. CS 윈드가 이제 그 날개를 만드는 업체고요. 삼강 MNT는 그 밑에 하부 구조물 있죠. 그거 만드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해변가에 가까이 설치하는 것부터 심해에 설치하는 게 있는데 심해로 갈수록 밑에 철골 구조가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게 삼강 MNT가 만들고 CS 윈드는 날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블레이드라고 하죠. 어저께의 하락세를 넘어서서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훼손이 안 됐습니다, 결국.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CS엔드가 요즘에 신생으로 워낙 떠서 그런데 예전에 풍력을 하던 유니슨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니슨은 예전에 과거에 차트가 너무 많아서 밑에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게 버거워 보일 뿐이지, 똑같아요. 근데 이제 CS엔드가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거고요. 삼강 MNT도 보시면은 네, 그렇죠. 아직도 이거 훼손이 안 됐어요. 어제 장중 하락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훼손이 안 됐고요. 하나솔루션도 결국 훼손이 안 됐죠. 그래서 요거는 계속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조금 이격을 잘 조절만 하면은 좋게 될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탄소 배출권 부분인데 바이든은 당선 즉시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여기 재가입을 약속했어요. 트럼프가 바로 탈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이게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탄소를 배출하면 탄소를 배출하고 싶으면 탄소 배출권이라는 권리를 돈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이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겠죠. 바이든이 되면 파리기후 협약에 다시 들어가고 이러면. 그래서 지금 오늘 한솔 홈데코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솔 홈데코가 대장이네요. 그다음 휴캠스고. 왜냐면 뭘로 대장을 가리냐면 이거 기술적인 거예요. 60개월선, 120개월선에 막혀있는 휴캠스랑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에는 그걸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솔 홈데코가 대장이죠. 오늘도 상승률이 더 높고요. 한솔 홈데코, 휴캠스가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이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광 풍력 친환경 회사는 뭐 CS윈드, 삼강에멘티, 뭐 요런 쪽, 유니슨, 뭐 이런 거 OCI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한솔 홈데코 뭐 이런 휴캠스 보시면 되고, 나는 뭐 아직도 인맥주가 좋다 그러신 분들은 그 어묵 관련주 있죠,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아직 안 죽었으니까 뭐 제 생각에는 이제 불복할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걸어놨어요. 소송을 걸어놓고 했는데 이제 뭐 그 일자가 길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뭐 흔들림이 있다면 그 흔들림을 이용해서 사셔도 될 것 같고. 뭐 그 트럼프 것도 하나 해줄까요? 어저께 그 미중 무역 분쟁이 트럼프가 되면 더 강력해질 거라는 그런 그 배경하에 그 히토류주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유니온 머티리얼을 보면은 어저께 25.15% 장중 상한가를 갔었는데 오늘은 19% 가까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이게 갈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뭐 트럼프가 안 되면 히토류는 죽는다, 이 공식을 박아놨다 보니까 유니온 머티리얼 바로 급락을 했는데, 유니온 머티리얼도 월봉상 그 장기 흐름이 깨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엔 뭐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막 친중을 해가지고 중국하고 갑자기 막 어깨동무라고 이럴 가능성이 있나요? 그 미국인인데. 근데 뭐 이게 너무 갈려 있어서 그런데 히토류나 이거 뭐 분쟁 얘기는 결국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도 극명하게 너무 갈려서 지금 시기에는 그런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히토류도 결국 네. 또 분쟁 얘기 나오면 또 가기 때문에 이것도 급락한 거를 그 계기로 해서 또 뭐 저가 매수를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선이 이제 끝난 만큼 종목을 이렇게 양분하는 거는 별로 이제 바람직한 투자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사업부에 좀 집중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 선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배터리 쪽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도 배터리가 너무 강해요. 그 관련이 없잖아요. 지금 전기차는 관련이 없어요.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는 어제 쉬었는데 어제 니오라는 업체는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그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지금 이게 얼마 이게 4달러, 3달러로 시작했어요. 올해. 근데 40달러 가까이 갔어요. 지금 이게 테슬라보다 더 많이 올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전기차 시장이 이게 지금 니오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완전히 다 적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저렇게 오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따라서 배터리 업체가 오르는 거죠. 어제 그 대선 당일날도 올랐고 오늘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얘네들은. 오늘 LG화학이 3% 가까이 급등하고 삼성 SDI 4% 가까이 급등하고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아까 보니까 7%인가 8% 오르다가 오늘 5.30%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그 우리가 그 거기서 봤잖아요. 보톡스에서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가 싸우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안 좋잖아요, 결국. 누가 이기느냐가 결판이 나려면 법정 싸움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거기서 투자자들이 지쳐버려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휴젤이 중국에 그거 허가 받아가지고 지금 휴젤이 떴잖아요. 물론 휴젤도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원래 그 보톡스를 다 보따리상들이 몰래 팔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허가가 안 나도 보따리상들이 몰래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암시장이 있었는데 그 걸고 넘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어부지리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 오늘은 주가가 다 오르지만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뭐 때문이냐면 SK이노베이션이 994라는 특허를 냈는데 994인데 이게 뭐냐면 파우치 배터리 어떤 구조에 대한 거예요. 근데 LG화학은 LG화학 연구원이었는데 SK이노베이션의 그 연구원을 빼가서 그거를 만들었다. 근데 알고 보니 LG화학이 예전에 크라이슬러에 납품했던 그런 그 배터리 구조랑 똑같아서 특허 침해 소송을 했는데 SK이노베이션의 그 주장은 뭐냐면
아니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은 왜 우리가 특허를 낼 때 특허는 공개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특허를 내는 거 너네 몰랐어? 근데 왜 특허를 낼 때는 아무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예전에 크라이슬러의 그 한 거랑 우리가 특허 낸 거랑 비슷해 보이니? 비슷해 보이니까 너네가 태클 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둘이 완전히 갈려가지고 소송이 지금 세 개가 걸려 있어요. 국제무역위원회 ITC 여기 걸려 있는데 애플하고 삼성도 많이 하죠, 여기서. 여기서 했는데 지금 하나는 내년 7월 19일, 하나는 내년 11월 30일. 이게 기일이 잡혔고 제일 빨리 나는 거는 다음 달 10일 날 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LG화학이 처음에 제기했던 우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SK이노베이션한테 건 거. 그러니까 아까 994 특허를 SK이노베이션이 냈는데 우리가 옛날에 크라이슬러에 납품했던 거랑 그 994 특허의 내용이 똑같다. 그래서 영업비밀 침해로 냈던 게 다음 달 10일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에 만약에 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그 어떤 거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변동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LG화학이 이제 분사하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으로 요 공을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LG화학이 LG화학이 분사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댓글을 달고 계시냐면 이렇게 달고 계시더라고요. 야,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만드는 회사를 우리가 살려고 했냐? 그러니까 이건 저는 그걸 비난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페트병 PVC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걸로 캐시카우로 해서 배터리 사업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 마음에 그게 가시가 박히셔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을 넘겼어요. 그래서 LG화학은 그거를 덜 수는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 얘는 이제 PVC, 플라스틱 페트병 재료 만드는 회사지. 나는 배터리 쪽은 이제 여기 떨어져 나갔으니까 여기는 그 가중치를 못 주겠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오늘 급등을 하지만 역시 그 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이 그 소송, 이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톡스에서 휴저를 선택했듯이 저는 그냥 삼성 SDI가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달 10일 날 판결이 나와도 문제인 게 LG화학에 손을 들어줘도 이제 LG화학을 배터리로 안 보는 개인 투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거 어차피 에너지 솔루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럴 거고 SK이노베이션은 패배하면 안 좋은 거고 SK이노베이션이 이기더라도 3, 4 중에서 정유업종이 가장 들어있기 때문에 정유업황에 회복이 안 되면은 이 삼성 SDI보다는 상승률이 못 갈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삼성 SDI를 저는 3사 중에 비중을 많이 실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결론이에요. 그 보톡스랑 업종은 틀린데 그 흐름이 비슷하잖아요. 대웅제약하고 메이톡스가 머리 뜯고 싸우니까 차트가 다 똑같이 둘이 어떻게 돼서 둘이 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 지금 1, 2년 동안 계속. 그 휴젤 혼자만 오른 거예요. 그래서 뭐 배터리 업황은 지금 뭐 미래 비전이 보톡스보다는 파이가 더 크고 지금 확실한 게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비중 실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금은 한정되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뭔가는 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뭐 밑에 뭐 양극재 포스코케미칼이나 이쪽으로 가던가 전해질 첨보 쪽으로 실으시면 모르겠는데 나는 대형주 할 거고 배터리에 실으실 거라면 세 개 중에 어떻게든 비중 조절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삼성 SDI 비중을 실는 게 훨씬 네. 지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리스크를 안고 가는 부담보다는 본 사업에 좀 주력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다면은 좋겠죠. 삼성 SDI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 전에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